자, 우리 문 씨에도 기주님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나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뽐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내가 사사운이라 하지 마. 화면이 안 보여, 언니야. 잠시만요. 네네. 저 뭐, 44살이라고, 뭐, 사사운이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아니야. 본인은 이번 연도부터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은 받아서 있다. 그리고 이 집안 가중을 봤을 때는 불교줄이 되겠어요. 불줄이 되겠어요. 나 소리가 나거든. 아, 친정이요? 아니면 시댁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원래 내 아, 본 줄은 불출이 아주 강하다, 세다. 그래서 빌어가는 집안 가중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내 업을, 원래는 내 업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본인이. 응? 아, 제 업을요? 네. 그래서 뭔가 노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 내 업. 그러니까 사장님 소리 들어야 되고 사모님 소리 들어야 된다. 아,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애들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네, 공부? 선생님이요. 거제, 제가 지금 여기, 다른 지역에, 아니, 지역, 친정이랑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냥 애들 가리키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공부방처럼 이렇게 조그맣게는 하고 있지만, 내가 학원을 크게 해볼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크게 하면은 제가 매여 있으니까, 성격상 아니지, 매여 있는 거는 별로, 네. 원장님이 되면은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 거기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가 꿈을 너무 소소하게 가지지 마시고 네. 조금 크게 가셔도 될것 같아. 응? 아. 내 목표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아, 그냥 내 벌어먹고 살기에 요만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거든, 사실. 근데 지금 현재에서 내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귀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중전마마처럼 조금 내가 고귀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쁘게, 이쁘게. 아, 그게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 직성이 본인도 내가 조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기운을 주는 그런 조상 가물도 있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고, 원래는 내가 공부를 좀 했으면, 언니야가 공부를 했으면 네. 공무원이야, 공무원. 아. 그만치 내가 뭔가 나라의 밥을 먹어야 되고 집안 가중에서 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지고 원졌던, 내가 이만치 이름 놔야 되는데 이름을 못 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꼬마 소소하게 이렇게 돈 벌어서 가지 말고 조금 내가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조금 꿈을 펼, 내가 늦은 나이는 아니란 말이야, 언니야. 그래도 나름 내 딴에는 고생은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언니. 저는 고생은 많이 안한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더라도 남들처럼 남들보다 약간 운이 좋아서 편하게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속에서 언니가 웃고는 있지만 내 소가리를 많이 했어. 아. 뭔가 소가리를 해서 내가 걱정이 많은 눈이야, 본인이. 생각이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그래, 본인이. 요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한 잡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제꼈으면 좋겠어. 내리셔. 내리셔도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그 목표를 조금만 높이 좀 가지셔도 됩니다. 그거 내가 사업에 온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펼쳐 나가셔도 되고, 공부방이 꼭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뭐 카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또 해도 되고, 조금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온기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 제가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뭔가 조상님 전에다가 조금 잘 빌어 가셔. 본인은 조상의 덕을 볼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잘 잡으시면은 본인이 조금 노후에 내가 돈 버는 걱정 없이 살아간다 소리가 나거든. 뭐 걱정도 없는데 점사 신청은 만다 했어야. 제가 갖다 써놓은 거는 지금 이거 방송에 나올 건가요? 뭐 얼굴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제가 이제 남 약간
남들에 보면 뭐 풍족한 게 걱정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사회에 나온 지가 이제 뭐 물론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전업주부로 있다가 사회에 나온 지가 많지가 않은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일단은 이성 문제를 이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게 추파를 던지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끼부리고 다니는 그 언니야 이제 네.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내가 네. 지금 내 운기가 열렸으면 사방팔방이 다 열렸단 말이야, 그지? 어? 네. 그게 긴 줄이면 되는데 이게 언니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남자의 그게 돼버리면 언니가 망신이고 내 좋은 운기가 그냥 꺾여버려. 어? 본인한테 잘 되라고 그냥 이 긴 줄을 넣어준 거지. 언니가 연애하라고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단 말이야. 네네. 그거를 내 업으로 이용을 해먹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언니도 사랑에 빠지면 미쳐뿐다. 응? 그래서 저도 제 성격을 아니까는 오더라도 그냥 그 가볍게 쳐버리고 하고 이제 뭐 가정을 저버리고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도 보시는 거는 또 틀릴 수 있긴 한데 여자가 언니야 네. 그자 여자가 남자가 나한테 이쁘다 좋다 남편보다 더 달콤한 말을 하면 네 어느 여자가 그 싫다 하겠노 그자 그게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 엔돌핀이 막 생기면서 있잖아 어 네네. 이 사람이 더 이뻐지고 또 막 활기가 생기고 그런 거는 좋은데 어 네. 거기에 혹 한이 빠져들어가지고 밤 미친개이 되지 마라. 괜히 그런 거에 엮여갖고 미친놈들 붙어가지고 네. 언니 괜히 심성이 괴로워진다. 괜히 잘못했다가 뭐 또라이 같은 새끼가 하나 붙어가지고 언니를 미친 듯이 괴롭힐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망상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조심해서 가자 언니야. 네 남자 조심하고 일단은 이제 업으로 풀으라고. 돈 버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가셨으면 네. 좋겠다. 남자는 무슨 남자고 지금 돈 잡아가지고 내 먹고 살 겁나 지금도 잘 먹고 살고 뭐 편탄하게 살아가지만 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갖고도 충분히 네. 살 수는 있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금수저처럼 살아가려면은 어쨌든 언니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어? 남편이 버는 건 남편이 버는 거고 네. 남편이라는 거는 밖에 나가면 남의 편이다잉. 어? 맞습니다. 집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그 추파 던지는 사람한테 눈길이 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 가볍게 뭐 내가 바람을 피라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친구로서 만나는 건 좋아. 그리고 네. 또 마음이 여려 언니가. 냉정할 땐 되게 냉정한데 마음이 여려. 아유 네. 안 됐다. 또 여자들한테는 냉정한데 남자들한테는 또 마음이 여리다잉 언니가. 네. 그 함부로 그랬다가는 배가 망신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명심하겠습니다. 함부로 진짜 거제 언니고 제주 언니고 좋네 언니야 기운 자체는 되게 좋으니까 네. 이런 기운을 엄한 대로 돌리지 말고 내 팔자 내가 엎어먹지 말고 네. 지금 그 좋은 기운을 내 돈으로 금전으로 그리고 그 금전이 있을 때 내 조상님들 닦아서 그 공을 더 내려받아라 소리가 나요 네. 불줄이 되게 강해서 이 도만 미친 듯이 닦고 있거든 이 기운을 더 닦아갖고 기운을 이만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줘야 되지? 이러고 있을 정도야. 그래서 인연줄 닿는 데 가셔가지고 네.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정말 내가 이 기운을 내려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내놔줄게. 이 전화번호로 드리면 되나요? 아니 요 전화번호가 아니고 요 제가 화영궁이거든요. 네. 화영궁으로 전화주세요.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걱정이 많진 않지만 한 가지 또 신경 쓰이는 게 제가 이제 딸 하나기도 하고 원래 동생이 있었는데 그냥 먼저 어렸을 때 잃고 엄마 아빠만 지금 사적에 계시거든요. 딸 하나 있는 거 멀리 이렇게 시집을 보내놨는데 그냥 부모님이 항상 걱정이 돼요. 그냥 멀리 있으면서도 엄마랑 아빠 그냥 잘 사시는데 자주 못 찾아듣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 엄마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빠가 더
한번 아프셨었거든요. 그냥 아까 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빠가 많이 비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네. 나중에 한번 따로 이렇게 한번 들어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이렇게 좀 어째 보면은 이렇게 많이 빌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잘 계세요. 잘 계시니까 울지 마. 네. 울지 마. 나 또 눈물 날라니까 하지 마. 네. 울지 말고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네. 이렇게 방문하셔서 깊게 이야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전화보다는 또 이렇게 만나서 아. 얘기하는 게 또 틀리니까. 아. 거기 위치는 다 저 위 지역이죠? 아니요, 부산이에요. 아, 부산이에요? 네. 저 그러면 전화 이거 끊으시면 문자 한번 넣어주세요. 네, 한번 들리세요. 명함 하나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언니, 진짜 나 네. 남자 그 함부로 잘못 만나면 안 된다. 그 또라이 같은 새끼 붙는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